PGA 투어는 일단 300야드를 못 때리면 입성을 할수 없게 됐죠. 기본적으로. 장타는 기본이 됐어요, 이제. 물론 못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300야드에 근접하게 평균치가 나와줘야지 다른 사람이랑 대결을 할때 되고, 일단 전장이 너무 길어져서 안 돼요. 지금은 무슨 7,500야드인데 파 70일 막 이러니까, 와. 근데도 막600몇 야드 되는 그 파5홀에서 다 투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투혼. 예.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미쳤다.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박자진 기타리스트 최진승입니다. 아, 잠시 그러면은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앨범은 대략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속도가 나면 6월 안에는 나올 수는 있는데 장담을 못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넉넉하게 추석 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멤버는 지금 원래 4인조인데 베이스가 얼마 전에 그 결혼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할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두 마리 토끼 안 된다고 일단 가정이 먼저니까 다 되고 나서 생각을 하든지 하고 일단은 거기 먼저 올인해라 그러고 제가 보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이시네요. 그냥 현실적이죠. 왜냐면은 이거를 병행을 하면 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와이프 될 사람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질 게 너무 보이니까 일단은 하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나 뭐 이게 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하라. 현명하신 분이네요, 생각보다. 그래야죠, 사실. 근데 뭐 밴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면 현명하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시면 안 돼요. 적당히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현명하신 분이네요. 제가 뭐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거는 뭐 처음인데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현명하시고 그런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결혼하셨나요? 원래 결혼 정말 일찍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는 거죠. 정말 결혼은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럼 베이스 기타는 지금 이용기 밴드에서 그 리더자 보컬 기타를 하고 있는 이용기 군이 지금 저희 베이스 공석을 맡아주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어서 사실 멤버로 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러브콜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기타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인 거예요. 멀티도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거고 그걸로 뭐 압박을 주거나 이러고 싶진 않습니다. 보컬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 보컬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는 친구는 동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이제 곱상하게 생긴 친구. 예. 지금 약간 짐승 같은 친구잖아요. 세 번째. 네네. 그래도 뭐 꾸준하게 같이 가고 있네요. 네. 어떻게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밴드 시스템이 좀 독재에 가깝거든요, 사실 저는. 아, 독재? 예. 근데 사실 어차피 욕도 제가 먹고 대신에 이제 뭐 방향만 정해지면은 빨리 속도를 낼수 있는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렇다고 완전 독재도 아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곡도 써야 되고 밴드 방향성도 정해줘야 되고 공연도 물어봐야 되고 공연을 하면은 페이도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거를 아직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은 내가 할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일을 다 지금 도맡아서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혼자 하면 힘든데. 근데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겠다. 아, 그래요? 좀 서로 간에 자기 역할이 있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이상적인데 제가 너무 기준이 높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잘 이게 아직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2024년에는 바이탈 디그리 바이탈 디그리 앨범이 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와 밴드와 이제 좀 비교 서로 좀 맞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본인 생각하기에 락 밴드와 골프 그 있습니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는 일단 끈기 있게 해야 돼요. 둘 다 공통점이 집념과 성공에 대한 집념이랑 열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건 공통점인 것 같고, 그리고 노력하는,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 그 노력함을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창의적이어야 되고요. 창의적? 예. 골프도? 예,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틀에 박힌 것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옛날 골프 스타일로 거리는 많이 나갈 필요가 없다. 근데 거리를 일단 내고 봐야 된다는 것도 사실 새로운 발상이거든요. 코스가 이렇게 생겼어. 도그레그, 오른쪽 도그레그니까 왼쪽으로 보냈다가 세컨샷을 치자. 이게 아니라, 그건 이제 완전 클래식한 공략 방법이고, 타이거 우즈 이후로는 도그레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넘기는 거리가 몇 미터니까 내가 이만큼 내리면은 한 번에 그린까지 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거잖아요. 물론 거리가 많이 나가야 되지만, 지금은 파워 게임이 된 지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PGA 투어는 전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또 밴드랑 골프가 이제 공통되는 부분을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거리를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디셈보? 저는 브라이스 디셈보 모르니까 바다를, 강을 넘기더라고요. 한 방에. 깜짝 놀랐어요. 디셈보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부터 봤었는데, 그때는 피지컬이 지금처럼 그렇게 막 거대하지도 않았었고, 그 약간 공돌이 출신 맞아요. 공돌이 출신 골퍼인데 모든 클럽의 길이를 다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걸로 처음에 특이한 걸로 주목을 받았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피지컬을 이렇게 키워놓고 거리를 엄청나게 때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도 이제 파워게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현재 골프는 예전에는 쇼게임이 돈이다, 샌드, 뭐 어프로치, 뭐 퍼팅이 돈이다 그랬는데, 현재는 그러면 뭐 드라이버가 그냥 돈인 시대인 거네요. PGA 투어는 일단 300야드를 못 때리면은 입성을 할 수 없게 됐죠. 기본적으로 장타는 기본이 됐어요 이제. 물론 못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300야드에 근접하게 평균치가 나와줘야지 다른 사람이랑 대결을 할 때 되고, 일단 전장이 너무 길어져서 안 돼요. 지금은 무슨 7500야드인데 파 70일 막 이러니까 와, 근데도 막 600몇 야드 되는 그 파5홀에서 다 투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투원.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미쳤다. 왜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가게 된 걸까요,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 영향이죠, 다. 정말로 타이거 우즈예요, 이거는.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즈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나무를 넘기지 못하게끔 공략을, 그러니까 코스를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린으로 때리면서 그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거죠. 골프는 이제부터 파워게임이다라고 해서, 그 많은 골프 교습가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찬반 양론이 있었죠. 닉발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마스터즈 2회 이상 우승했던 선수였는데, 타이거 우즈 그때 데뷔한 거 보고 쟤네는 오래 못 간다 라고 혹평을 했는데, 결국에는 타이거 우즈 커리어를 능가하는 선수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타이거 우즈가 골프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미친 역사 자체가, 저는 마이클 조단의 영향이랑 버금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존경하는 선수고 좋아하는 선수고. 그럼 현재 타이거 우즈 정도에 되는 또 선수가 있나요? 프로 선수가? 로리 맥킬로이가 그 뒤를 밟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만큼의 임팩트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2000년도에 제가 타이거 우즈가 출전한 대회, 7개 대회를 연속 우승한 걸 다 봤었거든요. 그때 타이거 우즈의 그 존재감은 진짜 딱 등장하는데 선수들이 다 이게 쭈꾸미로 변해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정말로 타이거 우즈를. 너무 압도적인데, 그런 선수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탑이네요, 타이거 우즈가. 그렇죠. 대한민국 선수에 혹시 관심 가는 선수 있나요? 많죠. 그 저는 노승열 프로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김민희 선수. 요즘은 조금 주춤한데 타이거 우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스윙하는 거를. 시합 때 봤는데 김민희 선수 보고 되게 놀랐던 게 타이거 우즈가 치는 줄 알았어요. 리듬도 그렇고 스윙도 그렇고 완전 똑같아가지고 그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지금은 지금 신예 뭐 김주영 선수도 되게 좋아하고, 김지우 선수도 되게 응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여자 프로 그 LPGA 선수들이 참 되게 잘하잖아요. 잘하죠.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좀 하강세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포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포화 상태? 네, 포화 상태죠. 일단은 KLPGA의 탑 클래스가 된다는 거는 LPGA 탑이 된다는 거랑 똑같이 변해버렸는데, 스타크 플레이어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전형적인 골프를 치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LPGA를 보면.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은 넬리코다나 이런 선수들이 그 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니까 LPGA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넬리코다 또 이제 선수를 말씀해 주셔서 올림픽인가? 네. 그걸 보는데 그 선수가 금메달 샀죠? 그 자매라고 해야 되나? 그쵸. 언니랑 동생인가? 그 제시카 코다가 언니고. 넬리코다가 동생. 네. 그때 두 사람이 같이 다 넬리코다가 땄네. 넬리코다 거예요 아마. 전 그때 그때는 못 봤는데 아마 넬리코다로 기억을 하고. 뭐 넬리코다 키가 둘 다 키가 크고 장신이고 스윙이 일단 멋있어요. 여자 장타장가요? 네, 그렇죠. 그 멀리 때리시는 분들인가봐 그분들도.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엔 어렸을 때 타이거 우즈 스윙하는 걸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 LPGA계 타이거 우즈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연습한 선수들이거든요. 현재 그 선수들이 비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건가요?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16살짜리 그 중학생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300야드씩 때리거든요. 드라이버. 15살인가 16살인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어요. 외국인? 네, 외국 선수요. 거의 그러면 뭐 이제 그 아까 말한 파워 게임으로 이제 골프가 파워 게임의 시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발달된 기타리스트 최지성입니다.